네, 박스권에 갇혀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지난 1월 24일 2700선에 진입한 이후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증권가에서 4월 코스피 예상 밴드로 2600에서 3000선을 제시를 했습니다. 4월부터는 코스피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계단식 저점 상승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300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 3000선 이상은 무리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 코스피 고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펀더멘탈 훼손이 제한적이라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4월엔 지수에 대한 베팅보다 업종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4월의 국내 시장 지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 제시한 이런 밴드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2600에서 3000선 이렇게 볼 수 네. 있는데 뭐 고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네, 그렇죠. 합니다만 2700선 이상으로는 갈 것이다. 네. 이렇게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악재는 좀 둔감해지고 그 호재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 그런 이제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그 바닥권에서의 보이는 그런 이제 모습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자체도 그렇게 뭐 일단 지금 1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아주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600에서 700선 정도 되면 일단 바닥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물론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정도까지는 일단 방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예. 있지만 그 정도도 어느 정도 내성인지 생겨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뭐 빅스텝을 하겠다라고 해도 시장에선 아, 하나보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바닥권은 좀 다져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방향으로 얼마까지 갈 것이냐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여건이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하지만 개선되는 게 아직까지 뚜렷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내성은 갖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가는 것보단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이나 그런 예. 종목 중심으로 아마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향후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증권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수의 베팅보다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빠르게 뭐 순환매도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만 섹터별로. 네. 근데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 쪽에서도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중에서도 의류주 쪽이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또 핫하던데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는 일단 뭐 계속 지속될 수밖에 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계속 오미크론 뭐 확진자가 오늘도 이제 30만 명이 넘게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일단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도 기존에 이제 그 방역 완화는 계속 좀 지속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뭐 방역 체계 전체적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계속 완화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지금 뭐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가 다시 나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방역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보임새도 없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주 쪽으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리오프닝 내에서도 조금 선별화되시는 예. 그런 이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이제 의류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돼서 나오면 가장 많이 이제 밖에 다니시려면 옷을 사서 입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옷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의류 뭐 방역 완화가 되면서 이제 외출이 증가를 하면서 의류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 관련된 뭐 기업들이 뭐 상당히 좀 수익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코로나 정점일 때는 온라인 중심의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매출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백화점과 같은 이제 리테일의 상점을 갖고 있는 쪽에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브랜드 입장에서도 보면 좀 고가 중고가 브랜드의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그 의류가 뭐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재고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료가 의류 재고에 대한 부족분, 그러다 보면 OEM 업체들에 대한 매출이 좀 더 증가할 거고 수익성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 뭐 대부분 이제 의류 OEM 관련된 업체들이 예.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영업 무역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스포츠 아웃도어 OEM 의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순히 의류뿐만 아니라 뭐 신발이나 백팩 같은 거를 이제 같이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납품처는 대표적으로 노스페이스, 그다음에 룰루레몬, 그다음에 파타고니아 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그 뭐 해외 40여 개 거래처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작년에 일단 OEM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면서 뭐 영업이익이 한 70%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425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마 올해도 계속 이런 상반기 중에는 그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선진국에 대한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런 아웃도어에 대한 뭐 의류에 대한 아웃도어나 스포츠 의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을 통해서 과거에 이제 의류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수작업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기초작업은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도 이쪽 분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생산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원가 절감도 좀 실현을 할 수 있어서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올해 그 컨센서스도 뭐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연간 매출 3조, 그다음에 뭐 영업 이익도 뭐 4,4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2개월 이제 예상 PER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6.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뭐 아직까지 뭐 코스피 평균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